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을 안 드렸나요? 급한 마음에 아, 다름이 아니고요. 이 여러분들 주차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이 HWPX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몇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열람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수 있는 HWP 혹은 워드 혹은 TXT, JPG 뭐 어떤 파일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볼수 있는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점수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또 냈는데 성적을 안 드리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주신 경우에 그것을 읽어보고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성적을 산출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변환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선적을 내도록 하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달콤하면 달콤하고 쌉싸름하면 쌉싸름하지. 웬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역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죠. 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왜 달콤 쌉싸름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 빈, 그러니까 이 카카오의 모습입니다. 예, 사실상 콩깍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콩깍지 속에 이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이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강의는요, 이 아메리카 초콜릿의 용도입니다. 예, 아메리카 초콜릿, 이 원산지죠. 이 아메리카에서는 이 초콜릿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을까요? 다음으로, 이 어떤 사연으로 대서양을 건너 이 유럽으로 이 초콜릿이 전파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상 이 플랜테이션 카카오 농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상 노예 노동이 전제가 된 그리고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단일 작목만 이한 지역에 계속해서 심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플랜테이션 카카오 농장의 실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아울러서 이 초콜릿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던 이 카카오 분말의 이 대량 생산 과정도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초기 초콜릿 활용법, 그리고 이 원래는 특권층의 사치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중의 기호품으로 이 바뀌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 특권층의 사치품이 결국 대량 생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기호품으로 바뀌게 되죠. 그 과정을 이 초콜릿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플랜테이션 카카오 농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초콜릿 이름만 들어도 그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어떤 이 사실상 달콤 쌉싸름하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달콤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초콜릿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초콜릿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뒤적여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이 고대 마야인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그보다 앞서서 초콜릿을 맛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멕시코 남부의 고대 올멕인들이었죠. 이 초콜릿 하면 보통 달콤하고 감미로운 맛을 떠올리겠지만 초기의 초콜릿은 달달한 간식이 아니라 이 종교적 의례에 쓰인 아주 쓴 음료였습니다. 예, 거의 쓰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마셨을까요? 예, 마치 탕약처럼 진한 이 카카오 음료로 즐겼는데요. 여기에 이 설탕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쓴맛이 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초콜릿은요, 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카카오 나무의 열매를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열매는 카카오 나무에 열린 이 카카오 콩깍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카카오 콩깍지에 들어 있는 약 40개의 카카오 콩을 건조한 뒤 볶아낸 것이죠.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요, 이 건조한 카카오 콩을 볶아 사용한 최초의 인류는 기원전 1500년경에 올메기인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이 큐레이터인 헤이스 라비스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올멕 문화권에서 출토된 토기와 그릇에서 초콜릿과 차에 함유된 흥분제 화합물인 테오브로민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올메긴들은요, 이 카카오를 활용하여 의례용, 뭐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제사용 이 음료를 만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초콜릿 제조법에 대한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들이 혼합 음료에 카카오 콩을 추가한 것인지 카카오 열매만으로 의대용 음료를 만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죠. 예, 바로 이 올메긴들이 만든 토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흥분제, 이 카카오와 같은 흥분제의
이 성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올빼미들이 가장 먼저 이 카카오를 그리고 초콜릿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마야인들의 초콜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메긴들은요, 이 카카오 관련 지식을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마야인들은 초콜릿을 의례용 음료가 아니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시는 음료로 활용하였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의례용 이 음식에서 마야인들은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이 카카오를 초콜릿을 활용한 첫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 아기가 성인이 되어 결혼식을 할때 피로연에 모인 사람들이 초콜릿을 마셨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래가 성사되어 축하하기 위해 이 초콜릿 음료를 마셨다는 기록도 있죠. 초콜릿의 보편화가 마야 시대에 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콜릿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마신 사치품이 아니라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식품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야인들은 초콜릿 음료를 후식으로 즐기기도 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거품이 있는 걸쭉한 초콜릿에다가 이 고추나 꿀을 곁들이기도 했죠. 예, 고추를 넣으면 쓰고 매운 이 초콜릿이 되겠고요. 꿀을 넣으면 쓰지만 달콤 쌉싸름한 이 초콜릿이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목을 달콤 쌉싸름한 이 초콜릿의 역사로 쓴 것은 아닙니다만 이 꿀을 넣으면 여하튼 달콤 쌉싸름해지긴 하겠네요. 예, 사실상 카카오 콩깍지를 이제 까서 카카오 콩을 나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뒤에 볶아서 이제 음료로 만드는 과정을 그린 마야인들의 그림 벽화입니다. 예, 이 향신료를 집어넣어서 이 마시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이 아즈텍인들은 약간 마야인들과는 다른 용도로 카카오콩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화폐로 썼다는 점이 아즈텍인들이 이 마야인들과 다른 이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즈텍인들 역시요, 이 마야인들 못지않게 초콜릿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카카오를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마야인들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잔에 향신료가 가미된 뜨겁거나 차가운 초콜릿을 마시면서 각성제로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하는데도 이 카카오콩을 화폐로 활용했죠. 아즈텍 문화에서 카카오 열매는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상류층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에 속하게 됩니다.
아즈텍의 하층민들은요, 이 결혼식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나 조금씩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비싼 음료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카카오 열매를 제조하는 그런 벽화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아즈텍인 가운데 초콜릿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매일 3.8리터의 초콜릿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몬테주마 2세라는 이 아즈텍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초콜릿을 군 보급품으로 활용할 것을 명하기도 했죠. 예. 이 초콜릿을 에너지원이라고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 몬테주마 2세는 이 군의 필수 보급품으로 이 초콜릿을 활용할 것을 그리고 창고에 보관해서 이 군인들에게 음용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예, 몬테주마 2세의 이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런 초콜릿이 이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예, 플랜테이션 농장의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특정 지역, 뭐 한반도에 몇 배나 되는 이 특정 지역에 이 단일 작물만 재배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바나나나 이 고무 이 그리고 이 카카오의 경우 이 사실상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어떤 특정한 위해가 가해지면 이 전원 이 전멸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유럽에 소개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초콜릿을 처음 맛본 유럽인은 스페인인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50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의 상손을 나포한 후 카카오콩을 빼앗아 그것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요,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몬테주마 궁정에서 이 초콜릿을 음미하고 카카오콩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온후이 초콜릿 제조법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비밀로 간직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1544년 스페인의 필립 2세에게 과테말라 출신 마야인들을 선물한 수도사들이 이 카카오 콩도 함께 가지고 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인지는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누구다라고 특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누가 가져왔던 여하튼 1500년대 후반 스페인 궁정에서 초콜릿은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죠.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이 중앙아메리카를 탐험한 후에 이 카카오에 대해 배웠고 이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 유럽 전역에서 초콜릿 열풍이 일어났죠.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자 수천 명의 노예들이 고된 노역을 하는
카카오 플랜테이션 농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럽인들은 전통적인 아즈텍 초콜릿 음료 조리법에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초콜릿에 사탕수수, 설탕, 그리고 계피, 그리고 다른 흔한 향신료로 다양하고 독특한 맛의 핫 초콜릿을 만들었죠. 예, 여기서 핫 초콜릿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단계까지도 이 음료로서의 초콜릿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카카오라고 해서 이 음료로 마신다고 마시는 그 카카오라고 생각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궁정 생활을 모방하고 싶어한 부르주아들을 위한 초콜릿 전문점이 런던, 암스테르담, 그리고 유럽 도시 전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부분 이 귀족이나 왕족들이 향유하던 이 사치품들을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제 모방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도시의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계층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대량 생산이 전제되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음 뒤편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초기 유럽인들이 이 초콜릿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료로서의 초콜릿을 즐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야인들, 아즈텍인들과 약간 다른 점은 향신료, 특히 설탕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도원에서도 이 초콜릿 제조법이 이 널리 전파되게 되죠. 예, 다음으로 이 비상식량이 된 초콜릿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 초콜릿이 처음으로 수입된 것은 스페인 상선에 실린 초콜릿이 플로리다로 들어온 1641년의 일이었죠. 1682년에는 초콜릿 전문점이 보스턴에서 처음 문을 열게 됩니다. 이 1641년 당시의 플로리다는 사실상 스페인의 이 식민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스페인 상선이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 미국 이 플로리다 지역으로 이 초콜릿을 실어 날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773년경 카카오콩은 미국의 가장 비중이 높은 수입 물품 중에 하나가 되고요. 초콜릿은 모든 계층이 즐기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 기간 동안 초콜릿은 군의 보급품으로 제공되었는데, 군인들에겐 급료 대신 초콜릿이 지급될 정도였으니 그 값어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 독립혁명 기간 동안에 이 미국 독립군들에게 급료 대신 급료를 줬다고요?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이 당시 미국 독립혁명 기간에 이 독립군들은요, 사실상 이 민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이 군대로 간
이 군대라고 용병이라고 보시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월급쟁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초기 전세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영국군에게 밀리다 보니까 이 급료를 제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보급도 잘안 되는데 무슨 월급까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초콜릿을 지급하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대중화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분말 카카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초콜릿은 부르주아만이 그리고 귀족과 왕족만이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치품이었죠. 1828년 네덜란드 화학자인 반 후테는 이 물과 쉽게 섞이는 분말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알칼리성 소금으로 카카오콩을 가공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네덜란드 공정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반 후테는 자기 아버지가 코코아 분말 기계를 발명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건 역시 반 후텐 본인이 발명했으리라고 현대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고 값싸게 가루를 만들기 위해 구운 코코아 콩으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분리하는데 이 코코아 프레스기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코코아 가루는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이 초콜릿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공정과 초콜릿 프레스기가 도입됨으로써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누구나 사 마실 수 있는 착한 가격에 초콜릿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되는 것이죠. 예, 현대와 같은 이판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나온 것은 이 네슬레의 초콜릿 바이죠. 이 19세기 중반까지도 초콜릿은 사실상 음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형 초콜릿은 언제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을까요? 이물 대신 종종 우유가 첨가된 것이 19세기에 일어난 변화 중에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우유를 첨가한 초콜릿 음료가 만들어진 것이죠. 1847년 영국의 초콜릿 회사인 J.S. 프라이 앤 손 이라는 초콜릿 회사가 설탕, 초콜릿, 술, 코코아 버터로 만든 페이스트로 가공한 초콜릿바를 최초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밀크 초콜릿바는 누가 언제 처음 만들었을까요? 스위스의 초콜릿 제조업자 대니엘 피터가 1876년 초콜릿에 우유 분말을 첨가하게 됩니다. 밀크 초콜릿 바의 대량 생산이 강인능해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였죠. 앙리 레슬레가와 함께 네슬레를 설립하고 이 밀크 초콜릿을 대중화시켰던 것입니다. 예, 이 데니엘 이 피터와
앙리 네슬레가 이 손을 잡고 이 밀크 초콜릿을 대중화시켰던 것이죠. 초기 네슬레의 초콜릿바는 너무 딱딱해서 씹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한 사람이 스위스의 이 초콜릿 제조업자 루돌프 린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초콜릿을 혼합한 뒤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소라 모양의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캐드베리, 막스, 그리고 네슬레, 허쉬와 같은 초콜릿 회사들은 이 달콤한 간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초콜릿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명들을 들으면서 이 회사명이 지칭하는 이 네슬레, 허쉬, 캐드베리, 그리고 막스는 사실상 이한 집안의 이 명칭입니다. 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러한 초콜릿 회사들은 이한 집안이 이 만드는 집안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죠. 초콜릿의 오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여전히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내고 가능한 천연 원료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초콜릿은 고도로 정제하여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콜릿이 먹음직한 후식 혹은 음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료나 이 판초콜릿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음직한 후식이나 혹은 제과, 제빵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죠.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콜릿은요, 이 사실상 인류의 역사를 올곧이 담고 있는 이 세계사를 볼수 있는 이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신대륙의 초콜릿은 바다를 건너 유럽에 상륙하고요. 이 원래는 특권층의 사치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 이 초콜릿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이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카카오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고 이 흑인 노예들이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걸 앞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실상 이 신대륙의 발견은 이 구대륙의 여러 전염병들을 사실상 이 신대륙으로 이 전염시킨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콜럼버스 대역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 당시에 아즈텍인들이 6~8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여 명의 스페인군을 막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신대륙 사람들은 전염병, 예를 들어 감기, 독감, 천연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스페인인들에 의해서 이 전염을 당하게 되고 사실상 치사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90% 이상이 전멸하는 이러한 초감염병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뭐 지금 코로나와 비교해도
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사실상 흑사병과 비교해도 사실상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 면에서는요. 물론 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이 원주민을 착취한 스페인들의 이 노예 노동이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이 미타라고 해서 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부역제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즈텍인들과 이 마야인들 역시 사실상 부역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공사장, 뭐 국가에서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 백성들을 징집해서 이 도로 건설에 투입하는 그러한 이 미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미타 제도를 이제 스페인인들이 그대로 활용해서 원주민들을 돈도 안 주고 이 부역으로 부려먹는 이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투입해서 이 혹은 광산으로 투입해서 이 거의 이 무노동, 아니 무임금의 노동으로 착취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 전염병과 이 고된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이 그 치사율이 90%가 넘게 되자 이 노동력의 부족을 느끼게 된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흑인 노예를 수입해서 이 플랜테이션 농장을 이 가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네요.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대중의 기호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초콜릿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모든 기호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을 또뭐 15주 이상 수업을 하기는 또 너무 천편일률적인 설명이 될것 같아서 이 초콜릿의 달콤 쌉싸름한 바로 이 플랜테이션 농장, 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달콤 쌉싸름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흑인 노예들이 수입되고 그들이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투입되는 이 과정이 달콤하지만 쌉싸름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